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s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 네, 그럼 여기 저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펼쳐져 있는 것이 세계 지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아메리카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면 아시아 대륙이 펼쳐지는데, 네. 동북아시아부터 해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이 서가 배치가 쭉 연결됩니다. 자,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로 넘어왔죠. 서남아시아로 넘어오니까 인도, 뭐 파키스탄, 네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유라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크로드 길이 있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이 서가는 다 유럽이고요.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우리 인류의 고향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또 이렇게 아프리카로 넘어. 여기다 이제 커피를 집어넣고 따서 커피를 끓이는 거죠. 어. 에디오피아 원주민들이 다 들고 다녀 이렇게. 뭔가요? 이게 비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에디오피아. 되게 유용하네요 이게. 그래? 너무 돌린 것 같아. 깜짝이야.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여행 인문학 도서관, 전국의 유일한 곳이죠. 기리의 꿈의 관장님이시자 인도 여행 준비해보신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소풍 투어의 김광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찾아뵈가지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유명하지 않은데. 아, 일단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여행 인문학 도서관 딱 들었을 때 익숙치 않잖아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 저는 그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 만든 계기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여행자는 많은데 여행사도 많고, 근데 여행과 함께 여행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문화 공간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의외이기도 했고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네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빌리는데 유로로 빌리는 건가요? 지금 도서관 회원을 가입하시면 책은 무료로 저희가 4권씩 대출해 드립니다. 제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뭐 조지아도 거시고 뭐 멕시코. 네, 네. 뭐 아프리카, 그러니까 조지아가 아프리카지. What? 유럽이야, 조지아. 아, 유럽이야.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시아에 딱 경계. 아, 그래, 내 말이 그거야. 딱 사실 세상 모든 곳이 다 특별한 곳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오지라고 얘기하지만 오지가 아니라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가고 우리와 똑같은 일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여행하자 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저기 적혀 있더라고요. 네. 다생다여? 네, 다생다여입니다. 네네. 저는 이란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일 추천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저희 동서양을 떠나서 다 통틀어서 페르시아 문화가 전 세계 문화에 영향을 준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이란인 건가요? 뭐 이란, 또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또 이라크였죠. 그리스와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잖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재밌는 게 마라톤을 안 해요, 절대. 아, 그래요. 자기들이 패배의 역사기 때문에. 아, 마라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넥타이를 안 맵니다. 서양의 형태니까. 약간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사 운영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직원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준비를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행 인문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뭐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안 되죠? 네. 손님 너무 안 돼요. 원래 없어. 근데 오늘따라 많은 거예요? 원래 제가 좀 약간 좋은 운을 끌고 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문 닫았어요. 아 지금요? 그렇죠. 열어는 났죠. 전화도 받고 홈페이지도 열려 있지만 문의도 와요. 아 정말요? 문의도 오는데 실질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관리는 수요는 아니죠. 그럼 그분들이 문의를 하는 게 진짜 여행을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게 문이 열렸나 좀 확인하려고 전화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저희는 그동안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한번 여행을 하면 그 이후도 계속 저희랑 새로운 지역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을까 알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번엔 거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된다고 해도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또 궁금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죽었나 살았나 확인 전화 안부 전화 예 진짜 안부 전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럼 예. 저는 근데 이 사태에서 좀 요새 느끼는 게 여행 DNA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 민족한테 아니면 뭐 전 세계 사람한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개인적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개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여행을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오셨으니까 몇 년을 하셨죠? 20년이 넘었죠. 올해가 아~ 저희 회사는 20년째입니다. 아~ 올해가 20주년 거서 202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20주년이에요. 그래서 2020 올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아, 아 슬프네요. 어떤 프로젝트는 중단? 2020. 아, 네네. 아까 DN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생각하는 인간도 있을 거고. 뭐 종교적인 인간도 있을 건데 아, 그런 의미에서 호모 비아토르는 여행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DNA란 말이 뭐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는 여행 인자가 있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여행과 함께 성장을 했고요. 문화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 자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생각해봤어요. 여행사는 망합니다. 여행사는 문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행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여행 중에 하나죠. 우리 인류 문명의 여행의 길목 중에 하나가 코로나일 뿐이에요. 코로나가 여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행사는 망할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 아니더라도 여행사는 망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여행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인프라 자체가 수많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형태로 이 더 이상은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여행이 힘들잖아요. 네네. 지금 다 국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막 언택트 여행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언택트가 뭐죠? 접촉하면 안 된다. 접촉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수긍이 가면서 너무 임시 처방이 아닌가. 물론 지금 접촉하면 안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언택트는 저는 여행 아니라고 봐요.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촉이거든요. 그들과 만나고 만나서 내가 접촉하지 않을 거면 집에서 TV 보면 돼요. TV 봐도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여행의 본질적인 어떤 그 속성, 어떤 재미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죠. 길 잃기 안내서예요. 길 잃기 안내서. 재밌지 않나요? 네.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 잃기 안내서. 전 이 제목에서 벌써 주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멘붕입니다. 멘붕.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딱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책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도서관도 진짜 좋은 뜻으로 이제 운영하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책 빌리는 것도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책도 많이 빌려가시고 오시는 김에 뭐 차 한 잔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빨리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감사합니다. 마카오 번이었고요. 저는 지연이었습니다. 빠님입니다. 빠님입니다. 빠님. 빠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